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네. 수요일 저녁에 훈훈한 밤 되시라고 또 이렇게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네, 브이라이브 켰는데, 독일 간 지가 근데 또꽤 됐죠? 네, 또꽤 됐는데, 그동안 또 뭔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별거 아직 한건 없지만, 벌써 또, 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뭔가 하는 게좀 많으니까, 하루, 이렇게 일주일만 지나도 뭔가 되게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가디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독일 갔을 때 거의 그 독일에 있는 시간보다 그게 더 길었죠.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이 그래서 독일에 있던 시간보다 더 길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뭔가 독일에서 더 즐기다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루 그냥 호텔에서 자고 나온 게 다라서 또뭐 제이랑 희승이 형은 막 거기 별벌레 그 카페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식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잤습니다. 독일 가서 뭐 했어? 아, 그냥 그때 무대하고 바로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아 집이래 숙소 와서 못 씻고 잘 보냈죠. 너무 졸려가지고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독일 족발 먹고 그리고 버거도 그 유명한 버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조금 먹고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는 이제 어떻게 정한 거냐면 그냥 그 카카오톡 사다리 게임 아시죠? 그걸로 그냥 제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넣어가지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저랑 선우랑 하고 되고 희승이 형이랑 제이랑 되고 그리고 정원, 니키, 제이크 이렇게 근데 진짜 호텔이 좋더라고요. 거기 되게 분위기 있고 방도 진짜 넓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향수 뭐 어디 거 쓰냐고. 저 향수 지금 댓글에도 엄청 나와 있어요. 향수 뭐야 그 두바이 그때 공항에서 샀는데 에르메스 향수거든요. 근데 에르메스 향수인데 그게 아 이름 뭐야 H24 맞나? 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에르메스 H24 이거예요. 오드 뚜알렛. 그 향기가 좋아서 바로 샀습니다. 이게 향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때 많이 그 뭐지? 저도 반응 봤는데 저희 뭐지? 갓세븐 선배님 콘서트 갔을 때 그때 이유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갓세븐 선배님 콘서트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지인분이 그 티켓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콘서트 하시는 그래서 오 마침 스케줄도 딱 비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네 선배님들 무대 보고 네 인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무대 되게 그 앵콜 무대를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보고 많이 네 배우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면 같아 보인다고요? 아 얼굴이 이걸 좀 땡길까? 아 이걸 뺄까요 그냥? 좀 가면 같아 보이긴 한다. 약간 땡기면 돼. 모르겠다. 어떻게 뺄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서 두바이에서 네 많이 샀어요. 향수 2개 사고 저는 그리고 다른 이제 애들도 다른 멤버들도 뭐 많이 샀어요. 제이도 향수 많이 사고 제이가 또 요즘 뭐 향수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또 향수 모으기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이 V라이브 하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서슴 없이 잘 얘기할 겁니다. 뭐 요즘에 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뭐 누구는 목걸이도 사고 막 네. 그때 독일 공연 갔을 때 진짜 와 저희가 처음 그게 환호할 수 약간 뭐그 환호 소리 환호 이게 할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처음이었었는데 딱 4만 명 그것도 4만 명 팬분들 앞에서 하니까. 처음인데 너무 큰데 간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맨 처음에 진짜 그 인이어도 안 끼고 저희가 맨 처음에 등장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환호 소리가 진짜 와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진짜 그렇게 많은 저희 공항에서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독일 공항 갔을 때막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밖에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러 오신 게 맞나 진짜 우리를 보러 왔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운동 많이 해. 요즘 운동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이도 많이 하고 있고. 아, 공항 패션. 공항 패션. 네, 좀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 공항 패션이라 좀 신경 썼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이라 그렇게 입은 것 같고, 다음에는 뭔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다음에는 좀더 편하게 입고, 가도 될것 같아요. 사실 비행시간이 좀 많이 길다 보니까 다음에는 좀더 네, 편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그 두바이 공항에서 저희 어떤 분이 그 택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항 안에 그뭐 전기차인데 약간 골프 칠때
그런 카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가 그 태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항 한 바퀴 쭉 돌고 막 투어 시켜주고 그러셨어요. 어떤 아주 사교성이 좋은 어떤 분께서, 택시 기사님께서.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제이랑 정원이 사진 찍은 거, 뭐, 어쩌다 찍게 된 거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두 명이, 두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뭔가 그냥 재밌다 해가지고 찍어서, 네, 올린 거예요.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둘이 딱 머리 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일 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 독일 가는데 9시간 정도 타고, 그리고 아니, 서울에서 두바이까지 9시간 좀 걸리고, 그리고 두바이에서 독일까지 6시간? 6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좌석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장시간 비행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거의 잠밖에 안 잤습니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또 기내식은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 기내식이 좀 맛있었어요. 거의 그냥 자고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고, 자고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저까지 흑발하면은 이제 태극기라고. 저는 흑발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찍은 사진? 있긴 한데, 그 정원이랑 같이 셀카 찍은 거 있어요. 그거 정원이한테 있는데, 정원이가 나중에, 네, 올릴 것 같습니다. 컴백스포. 아, 컴백스포는, 아, 다음에 하는 걸로. 좀만, 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태국말 해주세요. 태국말, 사와디캅 말고 몰라요. 사와디캅.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뭐였지? 땡모반 수박 주스. 어깨가 시끄러워요. 어깨가 시끄러운 건 뭐예요? 어깨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나?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요즘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약간 옛날 노래인데, 그 광화문 연가 이런 거뭐 맞나? 그거랑, 그리고 너에게 난왜 그런 거에 빠진지 모르겠지만 좀, 네, 그런 감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디건 단추 뭐예요? 이거요? 아, 요거, 아이고, 요거, 여기 한번더 잠글 수 있어요. 근데 한번더 잠그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안 잠굽니다. 빨리, 독일같이 그렇게 진짜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공연장에서도 한번 공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듯이 약간 어떻게 말하면 좀 충격이에요. 되게 진짜 와, 환호 소리가 진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당시에 저희가 이 무대 할 때는 몰랐어요. 떼창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근데 왜냐면 진짜 안 들려요, 잘. 그 미니어도 끼고 있고 진짜 환호 소리에 막 내가 저희도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춤추고 그래가지고 잘안 들리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진짜 다 거의 다 떼창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감사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하루 더 하고 싶었는데 네 스케줄상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 독일 좀 관광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공항 갈때 봤는데 진짜 그런 공원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뭔가 딱 영화에서 보던 그런 풍경 되게 여유롭고 그런 아니 별벌레 거기라도 한번 갔어야 했는데 그 카페라도 조식도 못 먹고 그냥 잠만 자가지고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좀 아침에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뭘 못해요. 스케줄 아니면은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아 맞다, 뮤뱅도 요즘 다 들어오시잖아요. 와 뮤뱅 솔직히 뮤뱅 그때 저는 한번 뭔가 딱 경험하고 나서 나 멤버들한테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도 음반 가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제 우리끼리 막 그렇게 파이팅 안 해도 진짜 다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다. 팬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막 응원도 해주시고 산옥도 중간에 그틈 나는 시간에 같이 뭐 약간 팬분들하고 소통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뮤뱅 피디님들이 맨날 언제 컴백하냐고. 언제 컴백, NF는 언제 해요? 막 그러시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우피스 알아요? 선우피스? 어? 그거 본거 같은데? 그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스파이더맨인가? 선우가 또, 제2의 소아트를 만들었군. 선우피스 많이 해서, 이거 이름 뭐였지? 가루피스? 그것처럼 유명해지면은 좋겠다. 엔하이픈 콘서트 하는 날까지 콘서트 했으면 좋겠네요. 흑발 생각 없어? 흑발 최대한 아끼고 있어요, 뭔가. 이제 할수 있는 머리 다 하고 그리고 진짜 안될때 이제 흑발로 가자. 룸메 에피소드는 아까 말했지만 종성 씨가 이제 카카오톡 사다리 게임으로 했습니다. 공항 때그 목걸이 알려달라고. 이것도 차고 그리고 네, 그알 브랜드 목걸이입니다. 알로 시작하는 브랜드.
갈색 머리도 잘 어울리는데 갈색 머리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공이즈 V의 예정은? 예정은 딱히 없긴 한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또 비행기 자리는 옆에 누구였냐고. 계속 정원하고 제이크. 계속 그 둘이 붙어있었어요. 그이세명 정원, 저, 제이크. 제이크랑 뭐 제이크한테 많이 물어봤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두바이 가는 거는 그나마 한국어가 있어서 괜찮은데, 두바이에서 독일 가는 거는, 그리고 독일에서 두바이 오는 편이 이제 메뉴판이 그거예요. 영어예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이크한테 이거 어떻게 뭐냐고 이거 물어보고, 제이크도 도와주고 옆에서 제이크한테 막 그거 막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노 땡스 그런 거 치우 이거 정리해주세요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제이크 옷장에 청자켓 몇개 있는 줄 알아? 몰라요 저도. 근데 엄청 많긴 한것 같아요 진짜. 청자켓을 그렇게 좋아해 제이크. 역시 뭔가 미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주인공. 그런 주인공들이 청자켓 많이 입지 않나? 아, 숙소 룸메 바꿀 예정 없어. 숙소 룸메는 네, 아직 뭐잘 살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바꿀 예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꾸기 엄청 그래요. 막다 옮겨야 돼가지고 힘듭니다. 숙 라떼 입었네요. 숙이요? 이 가디건 좀 쑥쑥 색깔이긴 한데, 네,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틱톡, 아 틱톡 박박심 틱톡. 박박심이 틱톡이 뭐야? 박종성, 박성훈, 심재윤 틱톡이구나. 박박심. 오, 박박심 틱톡, 네, 찍겠습니다. 그거 한번 찍어야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딱딱하게 주는. 유행하는 거 있어요. 성운 피스도 만들어주면 안 돼. 성운 피스? 아, 성운 피스. 저는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위글위글 챌린지? 그건가 보다. 그거네. 흑임자, 인절미, 쑥, 단팥 좋아해? 네, 쑥은 안 좋아해요. 쑥은 별로 안, 아, 쑥떡 같은 거는 괜찮은데. 네,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독일 비하인드를 막풀 그게 없어요, 진짜. 독일에서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 비행기 아니면은 비행기에
비행기 아니면은 진짜 뭐 독일에서는 그 무대한 거 뭐. 독일에서 리허설도 진짜 막 되게 급하게 하고 시간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제 또 가볼지 모르잖아요, 독일은. 그래서 평소에 종성이 뭐라고 불러? 평소에는 뭐 제이 종생 종성이라고는 안 해요. 옛날엔 종성이라고 했는데 제이가 입에 붙어가지고 좀 제이로 하고 놀릴 때 종생으로. 오늘 뭐 했어? 아, 오늘 뭐 했지? 오늘 팬싸 이팬그 저희 일본 활동 네 팬싸하고. 그리고 아침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안무 연습했다. 안무 연습했어요. 제이 팔뚝 내놓고 찍은 사진 봤어? 아, 몰라 했는데 실수 눌렀어요. 에이, 안 보고 싶은데. 에이, 봤어요. 봤는데 아, 뭐 귀엽던데. 귀여워. 제이 귀여워. 졸업사진 팁 주세요. 졸업사진? 아, 졸업사진. 저도 잘 모르는데 들은 걸로는 뭐 안경을 쓰면 안 된다던데. 안경을 절대 쓰지 말래요. 저번에 어디 연준이 형도 그런 말했던 것 같고, 저 V앱에서. 손민수 템 추천해줘. 손민수가 뭐죠? 만약에 제 손민수, 제 거, 제 손민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엔진분들이 사는 손민수 템. 뭐가 좋을까? 그 향수 어때요? 알고는 알려준 향수. 그거 아마 공용일 거예요. 아, 냄새가 좋아가지고. 네. 그거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뭐야? 이 케이스 그냥 투명 케이스. 저는 무조건 투명 케이스. 왜냐면은 그 핸드폰이 이뻐서 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케이스를 끼면은 이게 다 핸드폰이 가려져가지고 무조건 투명 케이스가 좋습니다. 너무 비싸잖아. 비싼가? 좀 비싸긴 한데. 네. 비싸긴 하네요. 그러면 뭐 있지? 그 다이소에 아. 그 네. 그 이미 얘기했으니까 뭐 다이소에 그 1,000원짜리 머리띠 있거든요. 제가 안무 연습 때 그거 맨날 하는데 그 저번에 보여드린 그거. 그게 진짜 좋아요. 그거 진짜 1,000원 아니에요. 10,000원은 해야 돼. 이거는 진짜 몇 개월째 쓰는데 진짜 안 부셔지고 좋습니다. 네, 꾸불꾸불하는 거 이게 딱 쓰고 가성비 짱. 가성비 손민수템. 가성비죠. 네, 1,000원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도 돈은 있어요. 닉네임이 니시무라요. 니키 아닌가? 니키 보고 있나? 네. 그러면은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돈이 있으시군요. 아, 바리스타 어땠어? 에너클랑. 아, 그거 재밌었어요, 진짜. 저 나중에 진짜 만약에 그뭐 은퇴 만약에 한다. 진짜 나중에요. 그러면은 진짜 한번 카페를 차려볼까 하는 생각 좀 그때 했었어요. 제이크랑 같이 사장님 두 명, 제이크랑 저랑만은 조그마한 이제 카페를 차려가지고 안에 진짜 감성 있게 막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약간 저는 나무 그런 느낌이 좋아요. 나무로 된 테이블 막 그런 좀 감성지게 꾸며놓고 저희 둘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를 상상해봤습니다. 그때 맨날 갈게요. 그게 몇년 후일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진짜 손님분들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하는데 진짜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한 손님 한두 분은 진짜 급하게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아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 다 걱정되는 거는 맛없어 하실까 봐 그게 진짜 걱정이었어. 왜냐면은 진짜 보면은 저 카페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커피 맛 같은 게. 제가 배울 때딱 들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르대요.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그 기술마다 그리고 뭔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제 직접 이제 갈아서 하는 요즘에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직접 갈아서 하는 그런 커피. 절대 은퇴하지 마. 아니, 물론 이거는 진짜 나중 얘기입니다. 50대 될 때까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을. 네, 그때쯤. 평생 아이돌 하거라. 오케이, 접수. 제이는 80살까지 춤춘다고 했었잖아. 80살이요? 제이는 뭐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무슨 80살이야. 화이팅! 제이상 간발해. 요새 엔진분들도 제이를 놀리시는 게 재밌으신 것 같아. 네. 댓글이 오늘 재밌네요. 카페 이름 뭐야? 카페 이름? 카페 이름까지 정하면 아 뭐하지? 박심 커피 이런 거는 너무 그거 좀 그런 개그 너무 개그고 그런 것도 감성 있게 지어야 돼. 뭐 이런 거 피겨 왕자 호주 친구 피겨 왕자와 호주 친구. 아니면은 호주에도 원두가 있나?
컨셉을 딱 잡아서 호주에서 파는 원두로 하는 커피집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 왕자 아니 그거 아니다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에나 카페 나중에 제이크한테 물어볼게요 아 치킨나라 피자공주 이거 그거네 호주 친구 비교 왕자 호주 친구 비교 왕자 심박다? 아 심박다? 어? 그거랑 비슷한데? 백다 땡 백다 땡 니키가 좋아하는 거기 밀크티를 좋아합니다 그게 맛있대요 밀크티가 쫑생카페는 아 너무 개그다고 아무도 안올 듯. 독일에서 저는 못 샀어요. 제이는 그거 뭐그 별벌레 거기 카페에서 뭐 기념품 몇개 사고 그래도 샀어야 되는데 잠밖에 안 잤어. 백다방 체인 아제 미숫가루 맛있어요 거기. 스타벅스를 별벌레야라고 하는 아이돌 나 처음 봐.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나?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 벌써 다 얘기했네? 잠깐만. 정신이 없다. 아. 왜 별다방이지? 백다방이지? 네. 저 빼고 다 한다네요. 결국엔 카페 얘기로 뭐야 독일 얘기부터 시작해서 카페 얘기까지 왔는데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박박심 올게요. 박박심 박종성 박성훈 심재훈즈 박심박도 괜찮네. 박심박 심박박 이런 거. 네, 공유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하고 갈게요. 지금 머리 괜찮나? 네. 캡처 타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재미없는 이제 노후 그런 계획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멀리 있어. 안녕.